X에 대한 1차 방정식 이게 있는데 해가 뭐가 돼야 된대? 자연수. 뭐야? 네? 자연수가 뭐야?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이런 거잖아. 네. 그럼 얘 해라고 했지? 얘 해가 자연수가 된다고 그랬지, 형아? 네. 그럼 일단 어떻게 하면 돼? 해를 구하듯이 풀면 돼. 너 여기서 A가 문자로 보여? 아니야, 문자로 보면 안 돼. A는 뭘로 보여야 돼? 숫자로 보여야 돼. 미지수는 X밖에 없는 거야. A는 그냥 숫자야. 숫자 중에 하나야. 근데 모르니까 A라고 쓴 것 뿐이야. 문자는 뭐야? 미지수는 X밖에 없는 거야. X의 해를 구하는 거지, 지금? X의 해? X값을 구하는 거죠? 그럼 X값이 있는 건 어떻게? X가 있는 건? X에 대한 항들은? 좌변. 나머지는? 우변. 그럼 X값 구하듯이 하라고. 넘겨! 정리하면. 6X, 4X 넘어가면. 4X는 우변에 7 있고, A 넘어가면. 이렇게 되는 거지? 네. 정리하면, 이 X는 7 마이너스 A죠? 이해 가냐, 안 가냐? 그럼 X는 얼마야? 2분의 7 마이너스 A잖아. A라는 문자 때문에 X값을 못 구하면 안 되지. 이 1차 방정식 해가 뭐야? 이 1차 방정식의 해가 뭐야? 자연수. 이 해가 뭐야? 네? 방금 구했잖아. 이 1차 방정식의 해가 뭐야? 2분의 7 마이너스 A라고. X 대신에 2분의 7 마이너스 A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? 등호가 성립한다고. 그게 해잖아.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의 참이게 만드는 값. 그게 해였잖아. 근데 얘가 뭐여야 돼? 그렇지, 자연수여야지. 맞냐 안 맞냐? 근데 물어보자. 얘가 자연수가 나오려면 분모 있으면 돼, 안 돼? 우리 니들 알고 있는 자연수는 분모가 다 뭐야? 기하분수로 고치면 전부 다 1이지? 네. 근데 여기 2죠? 네. 분모 있으면 돼, 안 돼? 네. 안 되지? 이해 가냐 안 가냐? 가요. 그럼 물어볼게. 여기 2 없애려면 어떻게 돼야 돼? 2에 배수를 만들어야 돼. 그렇지, 뭐를? 분자를. 얘랑 얘랑 약분이 돼서 어떻게? 분모가 사라져야 돼. 한마디로 7-A라는 것을 해석해봐. 7-A는 어떤 특징 갖고 있다? A의? A란다. 2의? 2의 배수. 그렇지, 2의 배수해야지. 이해 가냐 안 가냐? 가요. 물어보자, 다시. 연습 한번 해보자. 3분의 2분의 2b 마이너스 1. 얘가 자연수가 나와야 된대.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돼? 2b 마이너스 1이 뭐여야 돼? 3으로 약분돼야 되겠지. 외우려고 하지 마. 분모에 배수 이런 거 하지 마. 네. 약분돼야 되잖아. 약분돼서 사라져야 하잖아. 네. 그 2b 마이너스 1이 뭐여야 돼? 3의 배수여야지. 이해 가 안 가? 가요. 그렇게 하는 거야. 이해 가서? 네. 그럼 물어보자. 7 마이너스 2가 2의 배수가 돼야 되지? 네. 이해 가서?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? 자연수, A도 자연수지? 네. 그럼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는 몇부터 시작해? 1부터 시작하지? 그래서 안 돼서 차근차근 넣는 거야. 1부터 차근차근 넣는 거야.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고. A에다 1 넣어봐. 2의 배수 돼야 안 돼? 돼. 되지? 네. 맞아? 네. 그 다음 또 2 넣어봐. 돼, 안 돼? 안 돼. 2 넣으면 5 되니까 약분 돼, 안 돼? 안 돼. 그럼 자연수 안 될 거 아니냐? 3 넣어봐. 돼요. 되지? 4. 안 돼. 5. 돼요. 되죠? 6. 안 돼. 7. 안 돼. 안 되지, 0이니까. 네. 자연수는 0 안 들어가지. 그럼 A값 얼마야? A값 1, 3. 1, 3. 이렇게 하는 거야.